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 메신저 이소영입니다. 그림아, 인사드려. 새벽이어서 괜히 목소리를 좀 조그맣게 하게 되네요. 진짜로 바쁜 시기인데, 언제나 안 바빴냐고 누군가 묻겠지만,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다시 또 다른 일을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보통 밤에는 글을 쓰는데, 전 대중들에게 미술을 전달하는 책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초보 아트 컬렉터를 위한 책을 쓰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흐름을 잡고 열심히 쓰는데, 이게 너무 같은 책을 쓰면 재미가 없거든요, 저는. 중간중간에 좀 전혀 다른 글쓰기? 이런 것들 연습도 하고, 책도 읽고, 서재에서, 그리고 놉니다. 초고를 쓰고 있는데, 보통 글을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A4 용지에 이렇게 씁니다. 10포인트로, 자간 160. 그렇게 쓰는데, 쓰다가 좀 매너리즘이 올 때가 있어요, 책도. 그럴 땐 좀 딴 생각도 하고, 다른 책도 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칼럼 중에 가족이 함께 읽는 칼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린이들도 읽어야 되고, 엄마 아빠도 같이 읽어야 돼요. 작가 소개를 하는 그런 칼럼인데, 세라핀 루이스라는 작가에 대해서 칼럼을 쓰다가, 이거 그냥 유튜브 켜서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야겠다. 좀 빠르게 편집해버릴 수 있겠다. 제목만 넣고. 자막은 넣지 않겠습니다. 핀마이크를 착용했으니까요. 일단은 세라핀 루이스는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고, 제가 앙리 루소를 발굴한 빌헬름 우데를 되게 좋아해서 한때 빌헬름 우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세라핀 루이스도 알게 되고, 그 밖에 여러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들을 알게 됐어요. 제가 여러 미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요. 뮤지엄 교육이라던가 뭐 기업 교육, 도서관 교육, 실제로 대치동 BPC라는 곳에서 한 달에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오고 가면서 12년간 미술 교육, 현대미술 교육 탐구도 하고, 저희 선생님들도 정말 많은데, 어린이들이 좀 재밌는 게, 새로운 재료를 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와 신난다 이러지 않고 좀 걱정을 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치약으로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 진짜 치약으로 그려도 돼요? 이런 말 저희 선생님들한테 많이 여쭤보고, 아니 여쭤본데 이런 말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고, 커피, 식용유 이런 것들로 막 그림을 그릴 때 이거 진짜 해도 되냐고, 아마도 미술이라는 것은 미술 재료로만 그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아니면 부모님의 눈치를 봐서인지, 항상 아이들은 뭘 하기 전에 해도 돼요? 만져도 돼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들 시절에 미술 교육이 필요하다면 세상 어디에든 미술이 존재하고, 무엇이든 마음먹기에 따라 미술의 재료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참 좋은 미술 교육 같아요. 그것이 학교건, 뮤지엄이건, 어떤 곳에서든.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어떤 정보, 지식이 아니라 틀을 깨는 유연성, 도전,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해보는 어떤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시간도 좀 필요하고, 공간도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교사나 어른들, 부모님들의 어떤 마인드도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예술가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이유는, 예술가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재료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오늘 올린 영상도 이안리라는 작가가 꼴뚜기나 다시마나 마늘이나 인삼 같은 재료를 미학적인 단어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정말 세상에서 가장 고정관념이 없는 게 예술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시 시대에는 주로 동굴 벽화에 이제 불과 흙이 주된 재료였고,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우리가 달걀 노른자를 섞은 템페라 기법, 달걀 노른자와 무화과즙, 식초 이런 것들을 섞은 템페라 기법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은색 금속 재질의 튜브 물감, 이 물감은 1841경에 처음 나왔는데요. 이 튜브 물감 덕분에 많은 화가들이 물감을 들고 직접 야외에 나가서 외광 회화라고 하죠. 직접 눈앞에 보이는 색들을 캔버스에 그릴 수가 있었죠. 여전히 그 물감을 저희가 가장 많이 쓰고요. 유화와 아크릴, 수채화 이런 수많은 물감들이 발명이 되고 더 좋아지고 여러 미디엄들을 섞어 나갔지만 그 시대를 지나서 다시 현대미술에서는 놀랍도록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은 재료들로 작업을 하는 예술가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건 빙그니츠 같은 작가는 브라질의 쓰레기장에서 얻은 쓰레기들로 작업을 하고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남겼었고 지금 제 책상 밑에 아직 설치 안 한 작품이 있는데 프랑스의 개념미술 작가인데 사냥꾼들이 사냥할 때 동물의 오줌들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더 힘이 센 동물, 더 힘이 약한 동물을 가지고 유인을 할 때 동물의 오줌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런 동물의 오줌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에틴 챔버우드 같은 예술가도 있고 새로운 재료를 쓰고 남들과 다른 재료를 쓰는 예술가 정말 많죠. 이베 작가는 숯을 주재료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가 있는 서재에 걸려있는 그림도 박노환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아 고무를 고착시키면서 작업을 하고 때로는 어떤 예술가에게는 똥도 예술의 재료였고 정말 다양한데 제가 오늘 소개할 이 세라핀 루이스라는 작가는 일부러 새로운 재료를 찾았다기보다는 본인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 재료로 그림을 그렸던 독학 화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라핀 루이스는 전문적으로 미술을 배운 적이 없고요. 평생 타인의 집에서 청소를 하는 그런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는 양을 모는 일을 했었고 수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수도원을 나오고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평생을 청소를 하는 가정부로 살았는데요. 그녀의 자아 실현은 주로 일을 마친 밤시간, 저처럼 이런 밤에 은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퇴근하고 와서 또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 그걸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지 않으면 또 다른 자아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퇴근 후에 다시 원고를 쓰거나 책을 쓰거나 그런 일을 계속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세라핀 역시 그날 받은 이런 노동의 사그로 집세나 음식을 사기보다는 미술 재료를 좀 많이 사려고 했었고 또 자신이 버는 돈으로 좋은 미술 재료를 많이 못 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재료로 활용을 합니다. 세라핀이 택한 재료가 뭐 꽃이라던가 수초 이런 것들을 말리고 동물의 피를 활용해서 파라핀에 섞어서 밤마다 촛불의 의지에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세라핀이 택한 주제 역시 어떠한 추상이라던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늘 길을 걸으며 보고 걷고 만지는 그런 자연의 풍경들이었습니다. 1912년 어느 날 세라핀은 상리스에서 한 집을 청소하다가 평생에 아주 중요한 어떠한 인연을 만납니다. 바로 열정적인 미술 컬렉터이자 미술 평론가였던 비렐름 우데라는 사람인데요. 비렐름 우데는 40대까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뒤늦게 화가가 된 앙리 루소를 발굴한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죠. 좀 더 자세히 파고들면 소니아 들로네라는 화가가 있어요. 로버트 들로네의 부인인데 비렐름 우데 소니아 들로네의 첫 번째 남편이 비렐름 우데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건 너무 예술가들의 사적인 지도니까 앙리 루소의 첫 전시를 열어준다거나 고객에게 전시를 열어준다거나 피카소나 브라크의 작품을 초창기부터 인정해줬던 신미안을 지닌 편견이 없었던 그런 미술 평론가이자
컬렉터였는데 세라핀이 우데를 만난 것은 어쩌면 우연보다는 오히려 운명에 가깝습니다. 빌헬름 우데는 세라핀의 재능을 알아보고 작품을 구입도 합니다. 또한 세라핀 루이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계속 조언을 해준 건 역시 우데였죠. 안타깝게도 이제 전쟁, 우데가 프랑스에 있을 동안 전쟁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세라핀은 우데의 조언을 잊지 않고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긴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인맥도 없고 미술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미술 작품을 알려야 하는지 몰랐던 이런 세라핀에게 우데가 없어지니까 조금 갈 길이 막막했겠죠. 10년이 훌쩍 지난 후에 둘은 다시 화가와 후원자로 만납니다. 우데의 도움으로 세라핀은 60세가 넘은 나이인 1928년도에 개인전을 여는데요. 이때 개인전에 앙드레 보샹, 카미유 봉부와 앙리 루소와 같은 수많은 아웃사이드 아티스트들 전시를 엽니다. 60대 이후 다시 만난 이 우데의 후원으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됐고 또 그림도 팔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연이 좀 고향이었고 소박받기를 싫어했던 이런 세라핀 루이스에게 자본주의적 미술 시장이 잘 맞지 않았던 것인지 정신적 부조화로 인해 세라핀 루이스는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안타깝게도 정신병원에서 삶을 마감을 합니다. 세라핀은 늘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 신의 은총이다, 신의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녀의 그림들을 보면 사실은 조금 무서운 면도 있고 거침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생화인데 형태를 알 수 없는 털 달린 야생화들을 화면 가득히 배치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꽃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고 도대체 어떻게 물감을 만들었길래 무엇이 피고 무엇이 꽃에 알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자유롭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강한데요. 아마도 우데에도 수많은 작가들을 봤지만 이 세라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열정과 에너지가 상당히 천재적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꽃들이 소리친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털이 잔뜩 난 생명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세라핀은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늘의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린다 이런 말을 남겼었어요. 그녀의 그림을 볼 때마다 좀 저는 놀랍기도 하고 좀 마음이 묵직해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물질적인 빈곤과 사람들의 좀 무관심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린다라는 이 오로지 행위 이 행위에 삶의 찬란함을 느꼈던 세라핀의 마음이 진실되게 다가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술가들이 작업을 할 때 쓰는 재료들을 보면서 예술가들의 마음과 뇌에는 진짜 한계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세라핀 루이스에 대해서 글을 쓰다가 아직 완성 안 하고 그냥 빨리 유튜브를 틀어서 이 작가를 소개하고 싶다 이럴 때 해야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2008년도에 한국에도 세라핀을 주제로 한 영화가 개봉이 됐었어요. 인기도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 집에서 미술의 재료가 아닌데 어떤 재료가 미술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서로 생각해보고 그림으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아니에요. 다음을 기약하지 않겠어요. 제가 유튜브를 삘이 올 때만 올리기 때문에 다음번에 뭐 할지 말하려다가 오늘 제가 많은 미술 교육인들을 가르치는데 뭐 공교육, 사교육, 한국, 중국, 두바이, 미국의 많은 미술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듣는데 에테라드난을 가지고 선생님들끼리 탐구를 하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짜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엄마표 미술놀이라는 책을 쓴 선생님이 이제 요리 전문가신데 미술하고 접목하면 더 프로그램이 재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인이 탐구한 작품들을 저희한테 보여줬어요. 저희가 이제 카톡창에 있는데 에테라드난을 식빵에다가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아이와 함께. 그래서
잼하고 식용유 색소를 섞어서 식빵에 추상화를 그린 거죠. 잼을 바르면서 아이가 먹어도 보고.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미술의 영역이라는 것이 요리에게도 연결돼 있고 그 어떠한 분야하고도 가장 잘 융합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득 세라핀 루이스 역시 미술의 재료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선생님께서 만든 식빵 추상화 이거 보고 생각나서 그것도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한번 새로운 재료로 작업을 하는 예술가 누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 다 댓글에 우리 아는 척 해볼까요? 그런 것들 적어주시고 또 이런 걸로 그림 그리면 재밌겠다. 이런 것들 댓글 적어주시면 제 유튜브 보는 많은 분들이 서로 교감도 하고 공감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새벽 일을 새벽은 아니고 12시 20분인데요. 한 오늘은 2시까지 하고 자려고 합니다. 그림이가 졸린가 봐요. 그림이가 요즘에 미용실을 못 가서 삽사귀가 됐어요.